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26분경에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그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전 세계의 지진들이 이남그 알류산 열도와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에서 남태평양으로 지금 다시 방향을 바꿔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라든지 이 도호쿠 지방, 좀 전에 아키타현 내륙 지진이 있었죠. 거기서 후쿠시마를 쳤습니다. 이제 내륙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역시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진 이후에 미야자키현 큐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듯이 뭐꼭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북쪽의 브레고리 라인이 지진이 발생을 할 때는 이 홋카이도와 도호쿠 이쪽 북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브레고리 라인에선 남태평양과 또한 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진이 치고 올라올 때는 일본의 난세이 제도와 큐슈 수도권 지역에 지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미야자키현 큐슈에서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4분경에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미야자키현 같은 경우는 이 얼마 전에도 큐슈 지역에서 전 세계 지진 남태평양으로 치고들어올 때 났던 그것입니다. 이 구마모토와 함께 지진이 났었었죠.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 기타 시코쿠 섬의 카가와현 서부에서 5월 6일 오전 4시 56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가와 이후에 이제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또 미야자키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5월 6일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월 13일 목요일 날 다시 미야자키현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진이 전 세계의 지진이 다시 큐슈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진들이 다시 큐슈 지역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일본의 남부 난세이 제도 오키나와 쪽이라든지 큐슈 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다라고 전 파악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큐슈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 지도를 좀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큐슈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매우 위험한 이유가 지금 과거에 이 구마모토 또 대지진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2016년도 기억하시죠? 과거에 그때 그 2016년도 1월 30일 날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로스 캄차스키에서 7.0의 지진이 1월 30일 있었죠. 그 후에 4월 3일 날 바누아투에서 6.9, 그 다음에 3일 6일 날 4월 6일 날 6.7, 바누아투 6.7, 4월 7일 또 바누아투 6.7. 4월 14일 바누아투 6.4에서 계속 바누아투에서 6.9, 6.7, 6.7, 6.4 강진이 4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14일 날 바누아투에 6.4 강진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 구마모토에서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이틀 뒤 4월 16일 날 일본 구마모토에서 다시 7.3의 강진이 내륙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4월 16일 날 대만에서 역시 4.9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다음 역시 과테말라에서도 브리고리 라인이 움직였죠. 4월 15일 6.2. 에콰도르에서는 4월 16일 7.8, 4월 20일 6.1. 필리핀 해상에서도 4월 20일 5.0.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도 4월 15일 5.5. 전 세계적인 브레고리가 요동을 치는 그 당시 2016년 4월 달에 시작은 1월 30일 캄차카 러시아에 시작했지만 전 세계의 브레고리가 2016년 4월에 요동을 쳤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그 당시에 구마모토의 대지진보다는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올 수가 있다. 그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 구마모토 지도를 좀만 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마모토의 이 지진이 과거 4월 16일 날이 신화구 단층 보시면은 이 신화구 단층과 신화구 단층과 이곳 신화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을 위주로 해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활성 단층을. 근데 올라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아소산이 있습니다. 아소산이 있고 그다음에 오이타현이 있죠. 그럼 바로 옆에 에이메현이 있고 여기에 이카타 원전이 있고 여기에 고치현이 있고 이 밑에 난카이 트러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대폭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전도 대폭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 구마모토의 미야자키와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그 아소산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이 아소산의 아소산 칼데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만약에 아소산 칼데라가 거대한 분화를 시작하게 되면 일본 전역이 화산재로 뒤덮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진은 화산을 자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마모토의 활성 단층이 아소산의 그 분화구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아소산 화산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지진에 의해서 이 마그마방의 압력 조건이 바뀌면서 이 마그마 속에 포함된 물이나 탄산가스가 이 마그마에서의 거품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 마그마 전체가 가벼워지면서 폭발을 하며 아소산이 큰 대규모 폭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마모토의 대폭발 8을 염려를 해야 돼. 또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정이지만 이런 일이 꼭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 구마모토에 그다음에 미야자키 현의 이 지진이 치고 올라가서 도쿄까지 치고 올라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후지산이 폭발을 하고 여기 시즈오카가 있고 야마나시가 있고 후지산이 여기 있죠. 그래서 도쿄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지산이 대폭발과 함께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 완전히 침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중간에 또한 이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린 이 주보지방 말씀드렸죠. 이 주보지방이 최풍이 많이 위험하다고요. 뭐 후쿠이라든지 뭐 기후 뭐 나가노 뭐 니가타 다 말씀드렸죠. 시즈오카 야마나시 아이치 다 폭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